여기 나사를 풀어주세요. 뒷판을 열 때는 와이어 조심해 주시고 순서대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확인할 것은 노란색과 검정색 위치 잘 꼽혔는지 확인해 주세요. 이 와이어 보이시죠? 와이어가 이 디스크 안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만약에 와이어가 이 사이에 끼었다면은 테이프를 띄고 그 다음에 볼트를 다 빼고 밑에도 테이프를 띄고 볼트를 떼면 분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와이어를 이 디스크에 넣고 다시 홈에 나사를 놓고 테이프로 봉해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와이어 확인해 주세요. 이상입니다. 스위치 위치입니다. 이 판 밑에서 눌러 주셔야 되고 또 위에 스위치는 스위치 밑에 위치 시켜 주셔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여기 나사를 풀어주세요.